기대에 가득 찬 인산인에 제대로 찾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식객들이 후루룩 먹고 있는 면 색깔이 독특해 보이죠? 네, 색이 처음 보는 색이에요. 대박. 색깔도 독특하거니와 무언가 콕 박혀 있는 모습. 무늬도 있어요. 우와, 진짜 특이해. 면부터 육수까지 초록빛은 오늘의 주인공. 그 정체는 바로 녹진한 보말 칼국수입니다. 보말 칼국수. 보말은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보말로 만든 요리는 제주도에 오면 꼭 먹어야 할 면물. 하지만 보말국 속에 숨겨진 이 칼국수면은 이곳에서밖에 맛볼 수 없다고요?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다들 잘 드신다. 자, 보말국수는 먹기라도 소화가 잘 됩니다.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흰 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감칠맛이 나고 밀가루 풋내 같은 게 좀 덜 나고 보통의 칼국수보다 면발이 훨씬 쫄깃하고 감칠맛도 나고 오묘한 맛이 나요. 한 그릇 든든하게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감칠맛과 쫄깃함까지 느껴진다는 칼국수 면. 반죽 역시 영롱한 초록빛.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길래 흰면에선 불가피한 밀가루 풋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까요? 일절 인위적인 첨가물은 넣지 않고 미역하고 파래 고구마 넣자. 면 속에 미역과 파래를 넣는다고요? 어떻게 넣어요? 이게 우리가 가게에서 보물로 생각하는 미역입니다. 미역. 이게 미역을 넣으면 미역 자체가 점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면발이 더 탱탱해져요. 제주도 해녀들이 채취한 이 자연산 미역이 바로 쫄깃한 면발의 비법. 미역 속에 끈적끈적한 알갱산 성분으로만 칼국수면에 찰기를 주고 있다는 개척자. 개척자의 또 다른 비밀 병기 파래는 밀가루 풋내를 잡고 면에 감칠맛을 주는 천연 조미료라고요? 인위적인 첨가물은 우리에게 익숙한 쫄깃함을 주지만 소화를 방해하는 주범. 개척자의 면은 첨가물을 빼는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넣어 속이 더부룩하지 않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20분간의 기계 반죽 후 손반죽으로 20분을 더 치대 글루텐을 골고루 형성시켜준다는데요. 엄청 쫀득하겠네요. 이런 색깔이 예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력에 빠져서 내가 이거 반죽을 한다니까요. 만족스러우신 표정이에요. 정말 미역만으로 찰기가 생길까요? 해조류만 빼고 같은 조건으로 일반 반죽을 만들어 봤는데요. 얼마 늘어나지 않고 툭 끊겨버립니다. 그러네요. 반면 동일한 물의 양과 반죽 시간으로 만든 개척자의 해초면은 계속 늘어나요. 끊기지 않고 쭉쭉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딱 잡고 있어요.